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에서는 합수물로 또 나와봤더만, 이거 돌이 희한한 돌이 있네요.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돌이 이렇게 홍이 멋있게 파졌죠. 또 사람같이 이 가운데가 이빨도 있네요. 진짜 희한한 돌이네요. 여기 또 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. 무늬가 예쁘게 잘 나왔네요. 그냥 시크하면 갖고 호피도 아닌 것 같으죠. 이렇게 숲도 꽉 차고 우리 완전히 변경이 되었네요. 또 여기가 호피 같은 게한명 있는데 물때가 끼는 게 긴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. 제가 또 긴가 아닌가 추측하고 보여드릴게요. 호피는 긴 뒤. 아무리 씻어도 물때가 안 지네요. 색깔이 이쁘게 나왔죠. 반갑다. 아이고, 이 호피는 우리 하단에 또 멋있는 호피를 한점 이렇게 해왔네요. 색깔이 잘 나왔죠. 아주 멋있네요. 이 호피도 야산이 했답니다.
여기도 커피 한 잔 있는데 이거는 괜찮네요. 한번 이건 뭐씩 나왔죠? 시큼해갖고 물때 골라서 호피도 아닐 것 같았네요. 또 이렇게 본게 멋있는 또 무릉이 나왔네요. 아따 좋다. 나도 여기서 한 점 했는데. 하산, 나도 한 점 했어요. 멋있게 나오네. 여기는 포도숲 호피가 한 점 또 있네요. 아주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.